다음 소식입니다. 저희 법률방송은 지난 1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음주 실태와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근거가 전무한 제도적 허점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. 관련해서 최근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공공장소 음주 실태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게 있어 소개해드립니다. 보고서를 보니까 참 너무하다는 느낌과 개선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. 정순영 기자입니다.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, 법률방송 현장기획에서 지난 1일 공공장소 음주 실태에 대해 보도한 내용입니다.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연 금주 공원이라는 푯말이 세워져는 있지만 술을 마셔도 정작 음주자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. 관련 법이나 제도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펴낸 절주정책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입니다. 각 대륙별 11개 주요 국가의 공공장소 음주 규제 현황이라는 표가 눈에 띕니다. 공원 및 거리의 경우 캐나다는 완전 규제, 호주, 프랑스, 영국은 부분 규제인데 반해 우리나라와 중국만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. 심지어 술골의 나라로 알려진 러시아도 공원 음주는 완전 규제입니다. 더 황당한 건 대중교통의 경우 캐나다와 러시아, 프랑스 등은 완전 규제, 호주, 태국 등은 부분 규제인데 역시 우리나라와 중국만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. 다른 나라들은 빼고라도 중국과 우리나라만 비교해봐도 학교와 정부기관, 의료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음주에 대해 중국은 그나마 자발적 규제라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. 현행 법대로라면 버스나 지하철, 학교 운동장 등에서 술을 마셔도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. 말 그대로 음주자들을 위한 천국인 셈입니다.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류 관리 혹은 알코올 관리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주류를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혹은 이용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별도로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줄세법에 의해서 술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류 구매 혹은 이용의 제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법이 없거나 음주운전은 금지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술을 못 팔게 하면서도 정작 버스에서 술을 마시든 학교 운동장에서 술을 마시든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나라. 우리나라도 이제 주류 관리를 위한 법을 별도로 좀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안전과 폐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강화시킨다든지 균형 잡힌 법 그 제도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. 보고서를 낸 양유선 선임 연구원은 행정 규제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주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보건, 환경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.